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양동채사이의 마지막 시간으로 양동채사이는 현재 전주채씨 가문에서는 도울양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면 거기는 조울양자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1843년 가을에 발견된 그 묘소, 그 묘소에 세워져 있던 묘비에도 조울양자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현대 전해오는 묘비는 아주 고색창연하게 생겼는데 그 묘비에는 도울양자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묘소 발굴을 주도한 최한익은 그 고증을 통해서 양동의 시호는 조울양자가 맞다 이렇게 확정을 했어요. 1844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채씨 가문에서는 도울양자를 지금까지도 맞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정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동의 둘째 아들 이분이죠. 양도공 시호를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왕조실록에는 조울양자로 적혀있고 땅에 묻혀있다가 땅에서 파낸 걸로 흔적이 확실한 아주 고색창연한 묘비에는 도울양자가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학기나 백과사전 등에는 다 조울양자로 써요. 왜냐? 왕조실록에 적혀있고 왕조실록은 그 양도공이 돌아가신 게 단종 때인데 단종실록에 조울양자로 적혀 있고 단종실록은 세조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뭐 금속문에 진배가 없죠. 그러니까 학계는 전부 조울양자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후손은 지금도 이 도울양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양도공의 할아버지 문정공 최재에 대해서 전주채씨 가문에서는 고들정자 문정공 그러고 있는데 학계는 전부 이제 원래 전주채씨를 따라서 문정공으로 불러오다가 모근집이나 동문선에 참진자 문진공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다 바꿔서 이제 문진공으로 부르게 됐어요. 그거하고 같이 말하자면 시호가 달라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개가 이 후손이 사용하는 글자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문정공도 전주채씨가 문정공 그러니까 다 문정공으로 불러오다가 근래에 이르러서 모근집을 검토해보고 동문선을 검토해보니까 문진공이라 적혀 있으니까 다 지금 문진공으로 바깥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양도공의 경우도 전주채씨 가문은 전부 도울양자를 쓰고 있으나 왕조실록에 조울양자가 적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바꾸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조울양자를 고소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후손은 왜 도울양자를 썼느냐? 여기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양도공 묘비는 실전됐다가 되찾았어요. 구전에 매사냥을 하다가 발견했다는데 사실이 매사냥하다가 발견했다는 얘기를 전주채씨 화수회에 참석하시는 분 중에는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신 분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가 이 묘비석을 찾은 사람한테 직접 들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이 비석 발견한 사람한테 직접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 비석이 20세기에 발견됐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발견하신 분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으나 돌아가셨어도 그분이 매사냥을 할 나이였다면은 20세기라고 봐야겠죠. 근데 비신은 땅에 묻혀 있었고 윗부분만 밖에 노출돼 있더라. 그러니까 매가 꽁을 물고 날아가서 앉은 자리에 쫓아가 보니까 땅 위로 비석의 윗부분, 머리 부분만 이렇게 도출이 돼 있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비석인가 하고 파보니까 아랫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비석을 보면은 노출 부분에 풍화작용이 일어난 현상이 확실하게 보여요. 글자가 잘 안 읽어져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땅 속에 묻혀있던 흔적이 확실해요. 매장되어 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땅에 묻혀있었다는 얘기죠. 이 높이가 얼추 대충 한 뭐 1m까지는 안 될란가 모르겠는데 얼추 1m에서 뭐 조금 모자라는 정도 높이죠. 근데 이 묘소가 있는 위치가 평지에 있는 구릉이에요. 평지에 있는 구릉 위에 있는데 거기에서 요만큼까지 땅에 묻히는 데는 저는 10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묻힌 다음에 이만큼의 풍화작용이 일어나려면은 이것도 100년은 저는 걸린다고 보죠. 그러면은, 그런데 1843년에 발견된 묘비가 거기는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판돈령 양도공 산소사시라는 글은 1844년에 최한익이 지었어요. 최한익은 1772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최철견의 7세손이고 양도공의 15세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의정부에 사신 분이죠. 1843년 가을에 경기도 여주에서 이 묘소가 발견됐어요. 근데 비문에 판돈령 부사 양도공 최씨묘 요것만 적혀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비석은 글자가 33자나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1843년에 발견된 묘비에는 조선왕조실록하고 같이 또 조울양자 양도공이나 적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글자 수가 11자고 이건 33자. 휘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휘 사이 적혀 있고 본관이 없다 그랬는데 전주 최씨 적혀 있고 부인이 없다 그랬는데 순천박씨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호가 여기는 도울양자 양도공, 여기는 조울양자 양도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석은 1843년에 발견된 비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의문을 삼는 거는 이 비석은 1843년에 발견된 비석이 아니고 1843년 이후에 발견된 비석이라 해야 돼요. 이 비석은 1843년 이후에 발견돼야 돼요. 왜냐? 1843년 이전에는 묘소가 양주 서산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묘소가 양주 서산에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주에서 1843년 가을에 이 비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비석을 보면은 비석이 서 있는 자리가 평지의 구릉지대, 구릉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비석이 요만큼 땅에 묻히려면은 100년 갖고는 저는 모자라다고 봐요. 어디 산이 있어가지고 산이 흙이 무너져가지고 사태가 나가지고 묻힌다든지 그러면 뭐 1, 2년 말아도 되겠죠. 그런데 요만큼이 땅에 묻히는 데는 그런 데서는 이 100년 갖고는 안 된다고 보이죠. 그리고 글자가 요만큼이나 뚜렷한 글자가 요만큼 풍화작용이 나려면은 이것도 100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180년 전에 발견된 묘비에 조울양자 양도공으로 적혀 있었는데 그 비석을 잊어버렸는데 몇 년 걸렸겠어요? 잊어버렸으니까 방치됐고 방치됐으니까 땅에 묻혔겠죠. 그 180년 전에 처음 발견된 묘비가 양주 서산에 있는 줄로 알았던 묘가 여주에 있는 줄을 안 게 183년인데 지금부터 180년 전의 일인데 그게 그동안은 언제 잊어버려서 요만큼 땅에 묻히고 요만큼 풍화작용이 생기고 했느냐. 이건 정말 불가사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존하는 양도공 묘비는 1843년 경기도 여주에서 묘소가 발견이 됐죠. 이전에는 여주가 아니고 양주 서산에 있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현재 지나가는 묘비에는 묻혀있던 흔적이 아주 뚜렷해요. 그런데 1843년에는 이미 묘소가 발굴돼서 그 땅을 파서 지서까지 발견했고 또 기록이 이렇게 남았고 족보에도 적혔어요. 이런 묘소를 잊어버리는 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현재 지나가는 묘비는 1843년에 발견된 묘비가 아니에요. 1844년에 그 최한익이 지은 판돈령 양도궁 산소 사실을 맞아보겠습니다. 또 시효를 내리는 규칙을 살펴보면은 일을 잘하여 공을 세웠을 때 양이라 하고, 양이라는 시효를 내리는 것은 공이 있는 사람, 업적이 있는 사람을 그 양으로 시효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갑옷과 투구를 걸치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공을 세웠을 때 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시호는 전쟁에서 전공을 세웠거나 국가에 큰 업적을 세워서 나라에 이롭게 한 일이 있었거나 한 사람한테 쓰는 시호다. 그러므로 공의 맑은 덕행과 좋은 평판이 찬연하여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양도공이 이런 업적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공훈을 먼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으로 시호를 내리면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현재 기록에 남아있는 양도공의 업적으로 볼 때는 양자로 시호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